하는 것처럼 지난 10월 23일 날 그 처음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이미 너무나 지연된 절차였지만 그 저는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재판부 변론 준비 기일에 김상환 대법관이 나오셨는데요.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준열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재판부가 신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때까지 너무나 지연해서 연검만 해도 그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다 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 저희들 소송 대리인 앞에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소송 대리인 혹은 원고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 소송의 성격상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가벼이 저버릴 수 있느냐. 그 점을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없는 권한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국민 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권자인데 자 지금 그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은 원래 오늘이 지금 11월 9일 그 기자회견 날인데 그때 이날 재검표를 하겠다고 사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검표를 하겠다 그럼 전제가 뭐냐 저희들 소송 대리인단은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하나도 되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재검표가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미국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리걸 보트를 세야 되지 않냐. 합법적인 표를 세야 된다. 재검표라는 게 다시 표를 세는데 그럼 합법적인 표를 세야 된다. 그러면 합법적인 표와 불법적인 표를 가릴 게 필요하다. 저희들은 당시에는 유효한 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표.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다 간단하게 리걸 보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소송 대리인단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합법적인 표를 세려면은 그 표가 합법적인 편지, 불법적인 편지를 가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증거조사가 없이 그냥 개함해서 세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합법적인 것을 가리기 위한 증거 조사로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신청했었고 그게 진행이 안 됐었고 그날 그 고충과 그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했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병행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날짜를 11월 9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해서 뒤에 잡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그때 선관위는 아주 오늘 하는 거로 작심을 하고 온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재판부와 사전 교감이 있는 것처럼 미리 말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증거조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9일에서 미루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뭐가 있었냐 이거죠. 그게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배포한 이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사건 진행 내역인데 그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된 걸 보시면은 재판부가 액션을 취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날 약속했던 바 우편 투표 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저희 소송 대리인단이 사실조회 증거 신청의 한 방법이죠. 이런 이런 질문 사항을 내고 이런 이런 문서를 내달라 하는 그걸 보내주지 않고 있다가 그때 촉구를 받고 보낸 것입니다. 그게 10월 23일 이후에 한 유일한 행동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신의를 어그러뜨렸다는 거죠. 그때 이것만이 아니라 뭘 해주기로 했냐면 투표 전산 장비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선거에 너무나 많은 전자장치가 쓰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소프트웨어 도미니언이라는 프로그램이 불법 그 조작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자개벽이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 국내 감정인으로 하자 했습니다. 서버는 너무나 본체고 너무 전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도 더욱 필요하고 그래서 국제 감정, 국제적인 그 이 경험을 해본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촉탁해서 하자 그랬지만 선거 전산 장비에 대해서는 국내 감정인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절차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감정 신청서까지 저희는 일주일 뒤에 곧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의를 너무나 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지금 기독자의 통일당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연수을에서 비례대표 부분과 같이 재검표를 하자는 부분 보관도 연수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같이 하는 것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 피고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과 소송 내에서 사실상 그 취하고 있는 입장이 완전히 그 배치되고 일반 공중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선관위는 떳떳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있다고 늘 밖에 나와서는 말하지만 가장 간단한 표를 세는데 그러면 또 QR을 보는데 비례대표 거랑 같이 보자. 연수을에서 한 곳에서 그걸 못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부터가 안 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사전투표를 우리가 하면 항상 문제가 많은 곳이 지금 사전투표 아닙니까? 사전투표에 투표지를 두 장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투표지도 받고 지역구 투표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투표지 QR과 그러면 정당 투표지의 QR이 부응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받은 거니까. 그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 이 뭐랄까요? 상처에 소금 부은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그게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금 다운벨롯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대통령 선거도 찍고 밑에 하위 선출직도 찍는데 이게 부응이 안 된다. 30%나 부응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의 사전투표에서 어떤 사람이 지역구만 찍었고 정당투표는 찍지 않은 비율이 10%나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당장 의심이 가겠죠. 10% 사람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증거보전을 지역구 증거보전을 갔을 때 원래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판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간 판사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사의 명령과 그 집행문을 어기고 그 선관위의 사무국장이 몸으로 막아서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2주가 지나서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만을 보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였냐면 온갖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고 투표함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리고 투표함 기재가 되지 않은 투표함들이 발견되고 사후에 부정 조작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비례대표지가 원래 부정 때문에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보전을 못하게 했다가 뒤에 보전 오기 전에 급히 사후 조작을 더 추가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금 현재 동시 재검표를 강력하게 지금 못하겠다고 나오는 데서도 더욱 의심을 증폭시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비례대표지와 동시 재검표조차 못하면서 여론은 어떻게 몰아가냐면 재검표하기로 했는데 뭐 오히려 미루는 거는 원고 측들 아니냐는 그런 터무니없는 여론 몰이까지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중이 이런 세부적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을 기화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이죠. 자,
선관위의 그런 행태와 이 정부 측의 그런 행태가 그 너무나 부당하지만 중심을 잡아야 될 법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는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너무나 극히 대조적이고요. 지금 며칠밖에 안 된 미국 대선에서 법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당장 재검표 명령에 들어갔고 또 법원이 일부 표를 제외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에 당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법정기한 지나도록 우체국에 사실조회 하나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원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친 거죠. 우리 국민들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해서 이런 행태를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과 법관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자기 개인적인 이유에서 이 책임을 회피할지 몰라도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강력하게 법원이 할 소임을 눈치 보지 말고 다 하라. 복잡한 고려를 하지 말고 다 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소송 대리인단 오늘 그런 절차 촉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감정 신청과 관련해서 전자 그 선거 전산 장비에 대해서도 사정이 어떠냐면 피고는 그 선관위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계에서 핵심인 노트북은 임차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회피하는 거죠. 임차한 거기 때문에 돌려줬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자기들한테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회피합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는 전자개표기 본체는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지우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선관위가 한편으로는 공중에게 시연을 하고 대외 언론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고 언제든지 다 밝힐 수 있고 했는데 언제든지 밝힐 수 있다던 선거 전산 장비 하나도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공식적인 감정의 대상으로 내놓은 게 없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부 다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오직 남아있는 것은 시민들이 몸으로 지킨 구리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몸으로 육탄으로 안 막았으면 그것마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리 것도 시민들이 지켰지만 안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이 드나들면서 그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을 우리가 다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과 감정이 필요한데 해주지 않고 법원은 뒷짐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제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그 12월 8일인가요? 그때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논란의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을 미국이 해결해 가는 동안 우리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법원의 수치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국민의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만 해도 11월 9일 벌써 그날 그 안을 들고 왔다가 미룬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모든 절차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신의를 팽개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행태가 묵과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 대리인단 및 국민들은 향후 강력하게 촉구하고 마지막 촉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점잖은 기자회견 방식으로 촉구하는 것은 말을 듣지 않으면 한계가 있겠지요. 더욱 강력하게 촉구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원이 제 역할을 팽개치면 정말 그 뒤에 남는 보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거조사, 재판과정 촉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